됩니다. 연휴 기간이 어느덧 끝나버렸네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로 정부에서 지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연휴가 4일이었죠? 10일, 12, 아, 아니구나. 4, 5, 6, 7, 이렇게 4일이었는데, 뭐, 다들 여러분들 잘 쉬셨으리라 봅니다. 저도 뭐,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아, 오늘 아침 일찍 오는데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기사에는 아직도 차가 막히고 있다고. 역시 남들 안 움직일 때 움직여야 돼요. 뭐, 사실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는데, 블로깅을 안 했어요. 블로깅을 안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두번 방송하는 거니까 그거 한 번에 해서 블로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없으니까 오늘은 아마 3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네요. 뭐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컬러 센서죠. 컬러 센서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컬러 센서. 아두이노 컬러 센서죠. 아두이노 컬러 센서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했었는데, 요거죠. 요건데, 이제 컬러를 잘, 제대로 측정이 잘안 되기도 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요 컬러 센서로 사실 컬러 측정할 수 있는 게, 뭐 보통 그냥 컬러 검출? 어떤 색깔 비슷한 거에 아주 조밀하게까지는 힘든 거 같고, 가능은 하겠죠. 이제 기본적인 캘리브레이션을 좀 하면, 레퍼런스 컬러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해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하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요걸로는 정밀하게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게 지금 아두이노 스케치를 한번 켜서 기본적인 이론들은 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그때 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노래도 좀 빨리 끝나는 노래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해서 한번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펌웨어 소스 코드를 가져올게요. 지난 시간에 펌웨어 소스 코드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거였는데 제 기억은 잘안 나네요. 어딘가에서 했던 건데 제가 저장해놨던 거 지금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쓰던 거보다 조금 다른 점이 레지스터 타이머 카운터 2번 써준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각각의 수치를 조금 곱해서 붙였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도 대략적인 수치값을 가지고 뭐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컬러 센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잘 되나? 아, 이런. 메가로 돼 있네요. 업로딩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저희는 지금 우노니까. 우노기 때문에 툴로 해서 코드를 우노로 변경하고 우노로 변경됐죠? 다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소스코드 그대로니까요. 아마 별로 틀릴 건 없을 거예요.
업로드 완료 됐고요. 실외 모니터 켜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잘 나오네요. 그렇죠. 그때 문제가 좀 다운 이게 좀 잘 멈추는 문제가 있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지금 잘 멈추네요. 리셋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리셋을 하면 시리얼 모니터를 다시 켜줘야 되나? 보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 칼라를 어떻게 하면은 좋냐 봤더니 칼라 체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서 R을 이렇게 쭉 늘리면 색깔이 바뀌어요. G, RG는 노란색이에요.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이걸 볼게요. 레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되나? 맙소사 안되네요. 이런 LCD로 하는 거는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아, 이런 맙소사. 아, 최악이네요.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이걸로 될 줄 알고 지금 준비했는데 불로 왜 이거 왜 안 돼? 아 되긴 되는 건가? 아 되긴 되는 건가 보네요. 일단 블루 그다음에 레드 미세하게 값이 변하는 거. 아 되는구나. 레드만 값이 또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그린 되긴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긴 하고 잘은 안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건데 이러면 안되는데 파일에서 예제로 다른 걸 한번 불러볼게요. 그때 새로 깔았던 걸 지워버렸나? 아, 이거 참 안 되는 게 많네요. 오늘 빠르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들어갔던 사이트로 해서 순식간에 쭉 들어온 다음에 여기죠. 이 사이트였는데 이걸 조금 확인하고 요 코드죠. 요 코드. 요 코드 복사할 때는 아시다시피 네모장으로 한번 붙여서 네모장에서 다시 복사해서 가져온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업로드. 아 이거 그렇구나. 다시 업로드. 업로드 완료. 시리얼 모니터 좋습니다.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오나? 일단 레드를 한번 볼게요. 멈췄네. 레드 체크.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뜨지? 어이구! 명사고 레드. 아 이건 되게 잘 되네. 아 LCD 칼라는 잘 안 나오나봐요. 나오긴 나오는데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게 빛이라서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나름 준비한 건데 할 수 없죠. 삭제. 네, 삭제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당장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검은색은 필요가 없는데, 그럼. 아, 별수 없네요. 아두이노 판을 블루로 놓고서 해야겠네요.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거는 블루가 조금 티가 나긴 나네요. 레드만큼 티나는 게 없네. 저 정도는 수치가 올라가줘야 될것 같은데. 뭐세 가지 색만 그러면 구별해 보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만 구별해서 제가 이 컬러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와인문이 있는데 여기를 아마 수정하게 되겠죠. 비교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써서 세 가지를 비교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카운터 B, 그다음에 카운터 G, 카운터 R인데 카운터 RGB를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내야겠네요. 만약 카운터 R이 카운터 G보다 크면 카운터 R이 카운터 G보다 크고, 그 다음에 카운터 G가 카운터 R이 G보다도 크고 B보다도 크면 이거는 이제 카운터 R이 제일 큰 거죠. 그냥 프린트 해냈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 S 그렇지 않으면 카운터 R이 큰데 카운터 R보다 카운터 B가 작다는 건, 이거는 카운터 B가 더 B 색깔이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카운터 R보다 카운터 G가 더 크게 되면 카운터 G는 또 비교해야 되겠다. 카운터 G가 카운터 B랑 비교했을 때 만약 더 크면 카운터 G가 더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맞나 모르겠네. 아,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컬러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YB년님. YB년님 오셨군요. 오늘 또 빠르게 한번 끌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네요. 또 한번 이번에는 요 RGB 오랜만에 구동하는 건데, 요 WS2812B라는 RGB 센서거든요. RGB LED죠. 여기 보면은 맨 위쪽이 5V, 그
그다음 맨 아래가 그라운드, 가운데가 시그널 센서예요. 아, 시그널 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연결해 놨거든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그라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요 그라운드 연결했고, 5V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 5V 연결했고, 그 다음에 지금 7번 핀을 연결을 했습니다. 7번 핀을 이용해서 요 컬러 LED를 부동을 시킬 거예요. 지금 이 아다프루프라는 건데, 이거 전에도 한번 봤으니까 구동 방식은 뭐 별거 없죠. 펄스로 구동해서 RGB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비트 RGB 컬러, 8비트 8비트 8비트죠. 8324에서 RGB를 각 8비트로 표현해서 투 컬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LE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겠죠. 이전에도 한번 라이브러리 썼는데, 네오픽셀이라는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를 가서 WS2812 네오픽셀 버스, 그냥 네오픽셀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네요.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다플루트 정식 버전 라이브러리가 되겠네요. 지금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요걸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닫기 누르고 파일 예제 여기 있다. 일단 뭐 심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 동작하는지. 일단 저희는 아두이노니까, 저희 핀은 지금 7번 핀이랑 연결했죠. 6번 핀이 기본인데 7번 핀이랑 연결하고, 지금 저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오픽셀 하나, 아더픽셀은 하나, 요거 LED 하나 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거는 아마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픽셀 비긴 라이브러리 하고, 여기 이제 그 각 컬러에 빛을 하는 건데,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문제가 없으면 컬러가 아마 그린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린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노래 지겨우니까 딴 걸로 잠깐 바꿔서. 네오픽셀을 한번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7번 핀이니까 이거 놔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 되겠죠.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 딜레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프 세컨드, 500ms 세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셋업 부분 지금 타이니 8호도 이걸 구동할 수 있나 본데, 저희는 여기 안 하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 없겠네. AVR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로프도 이런 식으로. 저희는 네오픽셀 하나밖에 안 쓰니까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딜레이도 직접 넣어놓죠. 굳이 이럴 필요 없이 500.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이것도 필요가 없고, 자동 포맷 해서 정리 한번 해주고, 지금 레드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완전 빨간 레드. 잘 되나 볼까요? 네, 아, 레드로 바뀌었네요. 완전 빨간 레드. 이게 이제 되게 사용하기는 편해요.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저희 사용하는 방법은 알게 됐죠.
요거를 한번 합쳐볼게요. 기존에 지금 요 칼라센서인데, 칼라센서 소스 코드랑 지금 요거를 합쳐보겠습니다. 나중에도 라이브러리 합치실 때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합쳐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똑같이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합쳐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셋업 부분에 요거까지 넣고, 그다음에 실제 루프문에서 이 코드가 핵심 기능이 되겠죠? 여기서는 루프문에 이쯤에는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딜레이는 맨 아래다가. 이거 다 복사했으니까 이거 꺼버리고 한번 컴파일을 해서 문제 없는지 봐볼게요. 어디가 날아간 거지? 자동통해서 한번 해서. 아, 딜레이를 높이면 안 되겠구나. 사실 이 while문이 필요가 없네요. 루프문이 어차피 돌기 때문에 while문이 필요가 없죠. 자동 정렬 한번 하고. 이 소스 코드는 맨 아래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칼라인데, 픽셀 쇼가 실제로 그저 LED의 칼라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요 상태로 이번에는 그린 블루를 한번 칼라를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RGB를 분리를 했는데, RGB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제일 큰 숫자, 그세 가지만 딱 비교를 하는 거죠. RGB 세 가지 색을 비교해서 검출된 색깔을 프린트 F문으로 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어떤 색이 지금 현재 검출되고 있는지를 표시해 줄 예정입니다. 일단은 LED는 블루, 여기 255 채웠기 때문에 블루가 나왔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서 500ms마다 체크하게 돼 있는데, 레드를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아, 달랐구나. 이게 이전에 쓰던 코드로 다시 바꿀게요. 전 시간에 한번 했던 거, 그 코드 있잖아요. 그 코드로는 안 되네. 코드로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거. 큰 숫자가 지금 RGB 컬러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숫자 비율이 다른데 그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 이전에 한번 소스 코드 했던 걸로 비율을 똑같이 맞춰야 되나?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될지 지금. 전에 썼던 소스 코드가 그 RGB를 걸러주는 소스 코드였네요. 다시 가져와야겠다. 몰랐네. 일단 네오픽셀 부분은 그대로 둬야 되니까, 아 이런 귀찮으니까 다시 영장을 하나 더 열어서 네오픽셀 코드 부분만 다시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이죠?
작성해 주는 걸로.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코드 지금 다시 불러온 겁니다. 자동 포맷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RGB를 요게 지금 따로 걸러주는 코드였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코드인데 이게 따로 걸러주는 코드였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제가 했던 거니까. 이 픽셀은 지금 픽셀 칼라인데 이거 일단 제가 블루인데 이번에는 그린으로 한번 잘 표시되나 투 칼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레이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중간중간에 딜레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초마다 지금 칼라를 측정해서 레드인지 그린인지 블루인지를 지금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되나 한번 볼게요. 일단 업로드. 일단 업로드는 완료됐고 툴의 시리얼 모니터 됐죠? 아 지금 레드가 뜨고 있네요. 아 이게 티가 잘 안 났구나. 제가 이게 티가 잘 안 나니까 레드 블루 컬러 구분하는 걸 좀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바꿔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었구나. 다시 업로드. 그쵸. 지금 레드로 지금 판별돼서 레드로 출력되고 있죠. 레드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레드, 레드, 레드. 그럼 잠깐 블루를 한번 해볼게요. 블루, 블루, 블루. 완전히 색깔이 좀 진해야 잘 나타나나군요. 블루, 블루, 블루. 일단은 이렇게 레드랑 블루 지금 그린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아 이걸로도 하면 되나? 그린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그린인데 블루로 나오네. 심지어 멈춰버렸네. 일단은 두 가지 색만 좀 제가 해볼게요. 이걸로 될까? 그린이 지금 검출이 잘 안 되네요. 블루로 검출되네. 일단은 뭐 두 가지 색 되니까 두 가지 색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일단 그린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되는 건 레드랑 블루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요거를 지금 블루로 한번 표시를 했잖아요. 그거 지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잘라내기를 해서 일단 레드가 출력되면 LED 색을 RGB 순서거든요. 레드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이 지금은 되진 않지만 만약 그린이 표시되면 여기 LED도 그린 색깔이 표시되도록, 그 다음에 블루가 검출이 되면 LED를 블루가 표시되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짜잔. 일단 업로드는 됐고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초기 색깔이 지금 블루로 되어 있는데 요거 초기 색깔도 딴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전부 다 색깔이 있으면 이건 흰색이 되겠죠? 처음 초기 색깔은 흰색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왜 안 변하지? 시리얼 모니터를 켜서 지금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뭐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 레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러가 안 변하네. 레드는 검출되고 있는데 지금 색깔이 안 변하네요. 레드가 검출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레드가 지금 컬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 쇼를 같이 붙여줘야 되나? 다시 업로드. 레드는 검출이 되는데, 얘는 지금 컬러가 왜안 변하지? 지금 일단 초기값으로도, 여기 지금 오버플로 타이머 쪽에 넣네요. 이거는 일단 제가 잘못 넣고, 이거를 셋업으로 다시 옮겨서. 처음에는 백색이 나오다가 컬러를 검출하면 그 컬러에 맞게 색깔을 변하게 하는 게 되겠죠. 지금 네오 픽셀이 아예 동작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초기화를 안 넣네요. 초기화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오 픽셀의 심플 예제를 다시 보면 지금 다른 건다 괜찮은데 네오 픽셀 비긴이 필요한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빼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구동이 안 됐던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흰색이 보여줘야 되고요. 변하겠죠, 이번에는? 비긴 초기화를 해줬으니까. 그러네. 일단 레드가 바로 나오는데 레드가 바로 나오는 이유는 지금 레드가 검출된 것처럼 여기 지금 레드가 떠서겠죠? 그러면 레드가 없어지고 제가 블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바뀌죠? 블루로 바뀌었죠? 다시 그럼 레드를 바뀌네요. 다시 블루로 바뀌고 일단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여기 아예 꺼지는 형식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면 지금 그냥 딜레이 1초인데 아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면 LED가 꺼지는 거죠. 처음엔 꺼졌다가 뭔가 검출이 되면 지금 이제 색깔이 나타나게 표시가 되겠죠? 지금은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는 상태고, 레드! 그렇죠. 레드 검출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검출되면 다시 꺼지고, 그다음 블루! 블루 검출이 되고,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면 꺼지고, 레드, 블루. 이 컬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여러 개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쉽지가 않은데 아까 처음에 막 데이터 값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 크게 나온 데이터 값을 색종이 같이 여러 장의 캘리브레이션, 그 일종의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컬러들을 이제 하나씩 제 생각에는 그걸 하나씩 다 측정을 해서 데이터 값이 나오면 그 데이터 값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데이터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빨간색이다. 주황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컬러 분리를 해서 뭐 그거를 이용해서 좀 사용하는 게, 요 컬러 센서가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테이블, 컬러 테이블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인터넷은 없으니까 색종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데이터 값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값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빨간색이다. 빨주노초 파남보호가 되겠죠. 뭐 색종이가 되면 부지기색으로 분류가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맞춰서 컬러들도 구분할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좀 불완전하긴 한것 같거든요. 이유는 찾아봐야 되는데 레지스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좀 아두이노에 문제 영향을 좀 끼치나 봐요. 지금 지난번에도 좀 다운이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프로그램상으로는 좀 다운이 계속 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아마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제가 하는 건 일단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타겟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뭐그 아주 자세한 사실 제일 어려운 디버깅이에요. 저 어떤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종료가 되는 동작이 멈추는 거죠. 그런 식이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번 시간까지 해서 1부, 2부로 지금 컬러 센서랑 좀 동작을 시켜봤는데요. 뭐 일단은 동작은 잘 되는 것 같네요. 동작은 잘 되는 것 같고, 월빈님 나가셨네.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에 좀 연장선 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악 소리가 좀 컸나? 음악 소리가 아마 좀 컸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동영상이랑 상태를 보고 음악 소리가 어떤지 한번 구분을 해볼 거고요. 다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음 주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고요. 일단 이번 주는 지난주에 했던 컬러 센서에서 지금 요거 WS-2812B 2812B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그 RGB 컬러 LED인데요. 그걸 이용해서 컬러 센서로 검출한 컬러를 이 LED 색깔로 표현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행을 해봤고 뭐 일단은 동작은 뭐잘 되는 것 같네요. 뭐 블루를 하면 블루 컬러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를 측정해서 그 컬러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슬슬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와이파이 모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와이파이 모듈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와이파이 모듈이 지금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아두이노 쪽에서 많이 쓰는 와이파이 모듈이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아두이노 쪽에서 많이 쓰는 모듈인데 이름이 뜯어보면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름은 여기 보면은 ESP8266이라고 적혀 있어요. ESP8266이 뭐냐면 이 와이파이 모듈 안에 쓰이는 칩셋 이름이거든요. 여기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ESP8266-12번일 거예요. 다시 12번일 거고 요런 식으로 SMD 타입인데 요거를 제가 요거 이제 확장보드가 있거든요. 요거 핀을 빼서 쓸수 있게 하는 쓰는 확장보드가 있는데 요 핀들을 이제 쉽게 빼서 아두이노 브레드보드에 꽂을 수 있게 그런 확장보드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서 제가 요거 와이파이 모듈 IoT 시대잖아요. 요거를 한번 제가 사용해서 인터넷이랑 연결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슬슬 이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고급 과정이라고 한번
각 모듈이나 센서들 다루는 것까지는 중급으로 보고, 그것까지 이제 제가 다 포괄해서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와이비녀님이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걸 제가 한번 한한달 뒤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5월 달까지는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지금 방송도 막 간신히 하고 있어요. 지금 간신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요 와이파이 모듈을 한번 달아보고. 지금 몇개안 남은 것 같거든요. 요거랑 뭐 음성 센서 모듈도 있고요. 그다음에 RF는 했고, 카메라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SD 카드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속도 모듈이 있고, 뭐 아직 한참 남았네요. 뭐한 달은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그 정도까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뤄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급과정으로 넘어가면 응용이 되겠죠. 아마 고급과정은 6월 달부터 좀 진행되지 않으려나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뭔가 하나씩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걸 이제 원하시는 뭔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간단한 거라면 그런 거를 한번 한 시간에서, 고과정은 아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 작업을 해도 못해도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일단 수고하셨고요. 뭐한한한달뒤한 아직 요거 이제 몇 가지 남았거든요. 몇 가지 남았는데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음성, 이거는 음성인데 이것도 아마 좀 이따가 할것 같고, 그다음에 아두이노가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OV7670이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까지는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카메라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고, 블루투스도 있구나. 이 블루투스 모듈 아마 와이파이 다음에 한번 블루투스를 달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블루투스 달아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뭐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SD 카드. 요거 SD 카드 모듈인데 마이크로 SD랑 그냥 일반 SD 달수 있거든요. 한번 요 정도 다뤄보지 않, 요 정도까지만 해보고 제가 이제 고급과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은 요거, 그 다음 시간에 블루투스,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다음에 음성 잠깐 쉬는 시간으로 했다가 음성 녹음하는 거, 그 다음에 SD 카드 해서 마무리를 한번, 중급과정을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1주, 2주, 3주, 4주, 뭐 5주, 5월 달이 아마 이걸로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6월, 7월부터는 제가 방송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뭐 고급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끝나고, 저도 이제 연말에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겸 해서 좀 방송을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면서부터는 이제 사실 이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라즈베리나 엠베드 쪽, 그쪽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고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 이제 매트랩도 좀 다뤄볼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루기 시작할 테니까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역이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연휴가 끝났는데 그럼 다들 다음 주에 적응 잘 하시길 빌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